쿨워터 막 그런 거 있잖아. 응. 쿨워터야. 그런 느낌의 아. 것 같고, 가운데 아래 저런 건 약간 따뜻한 라벤더. 나 알았어. 왜 이런 건지. 왜 이런 건지 알아요? 설정을 바꾼 게 없는데, 캡처보드가 저작권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는 이 OBS 통해서 듣거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창에 켜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디오가 막혀버렸어. 그러니까 나 설정을 안 건드렸는데 왜안 나오지 했는데. 다른 컴으로 그냥 보지 맙시다. 영통구 대족장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제? 미안합니다. 투컴인데 안 되냐고요? 투컴이니까 안 되죠. 송출컴도 안 될걸요? 그럼 이렇게 보라고? 송출컴도 안될 텐데. 들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오디오를 여러분들은 안 들리고 난 들리게 하려면 하지 마. 하지 말자. 그래서 뭐 건드려서 방송 영원히 할 수 없게 되는 거 만들지 맙시다.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자고요. 나 이런 거 처음 봤네. 캡처보드에서 그걸 저작권 그 보호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단비1116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풍화설월이 뭐가 문제냐면은 와우를 60렙까지 끝내야 되는데 장기로 가는 게임을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지가 않아. 하나를 끝내고 시작하고 싶어. 근데 와우가 지금 막혀있고, 보라색꽃님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반 스트리머랑 달라. 다른 분들은 막 10시간, 20시간씩, 10시간씩 막 하루에 한 3일 하면은 30시간짜리 게임을 할수 있잖아. 나는 30시간짜리 하려면 한달 내내 해야 돼. 순수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는 플레이 타임 10시간, 20시간 걸려있으면 사실상 좀 힘들어요. 침착한 평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전장하는 거예요. 스팀에 뭐 가볍게 할 만한 거 없나? 영화, 아니, 소설 쓰기 시나, 나 프로젝트 하려고 했었는데. 소설 쓰기 프로젝트 할래? 너키맨님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병건하게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와우는 끌게요. 대기 2시간 걸려서. 제 생각에는 족국지 가야 될 것 같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면 조회수 잘 나오지 않냐고요?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잘 안 나와요. 하고 싶은 거 하면. 연지순이 여기 계시네? 그치 그치 나이스. 와,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셨죠? 근데 오늘은 뭐 사실 뭐 뷰 생각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족국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어보세요. 스트리머 삼국지 14. 이거 능력치 그냥 랜덤으로 하자. 어때? 뮴스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능력치 그냥 랜덤으로 다 하고 그럼 좀 쓸만하게 나오잖아. 그리고 나도 좀 그거 안 하고 진짜 주사위로 굴려버리기. 아, 뚜엠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추가해서 하자. 어때? 왜 이래 이거. 뿌였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학교? 오, 대학교, 고등학교 다 똑같아요? 중학교? 비밀! 생방송 후원하기는 없습니다. 알렉솔님 5개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진짜 놀라운 거 뭔지 알아?
CG 품질이 좋음이 없어. 드리븐 커피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G 품질이 좋음이 없어. 고를 수가 없어. 루드라이프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쭈형 랜덤으로 섞을게요. 아씨, 이거 자동으로 해야 되네?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앞으로 만들 때를 대비해서. 코민형 화신 떴는데? 개사긴데 이거? 야, 개사기야. 이병건. 야, 나 개사기야. 왜 이렇게 느리지? 느리네. 뭔가 이렇게 버벅거리네. 어, 똑똑하게 나왔어. 봐봐, 왜 이래? 이 품 어딨어요? 아까 해상도 높여서? 말이 돼? 여기다. 아니, 말이 되냐고. 내가 옹냥이보다 더 많이 했어.
좀 부럼부럼하다. 이거 직박이 형 더 닮은 거 있지 않아요? 신무장 좌측아래. 그것 때문에 그런가 봐. 해상도. 이게 원래 뭐지? 캐릭터? 반복인가? 풍습? 아무거나 해. 뭐 문제인 거 같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좀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그죠? 왜 이러지? 이게 왜 안 돼? 전에는 근데 됐어. 그러면은 껐다 켜봐. 뭐 다른 거가 켜져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아, PK 추가되면서 뭐 꼬였나 봐요. 부호, 왕좌, 넌, 신문. 그냥 난이도를 낮춰서 하려고. 내가 그냥 난이도가 높으면 되게 귀찮은 플레이를 해야 돼서 안 귀찮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중급 하려고. 아니 상급만 돼도 돈 되게 쪼달려. 진득하게 천하통일? 재미없을 텐데. 드르렁 할 텐데. 의미가 없어. 한 7개 먹으면 그냥 자동으로 냅두면 그냥 먹어.
이거 그냥 뭐 꼬였나봐. 안되네. 이거 여기로 넘어가면 그래. 편집으로 가면 신무장 렉 하니까 뭐 안 나오네. 아, 스팀 공지 있어요? 편집 기능 지금 이상하다고? 아씨. 그럼 이거 못 하잖아. 자, 이거 얼굴까지만 찾아놓고 갈게요. 못 하네, 이것도. 와우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건데 풍습이 근처에 있다고? 안 닮았는데? 반복만 한 게 없죠? 근데 직박이 형 스탯이 좀 구리네. 투상아 원래 움직여요. 새로운 중국? 아 이거 신무장으로 해야 재밌는데. 넷플릭스 못 봐요. 다 안 돼 지금. 이병건 제가 스탯 안 찍었어요. 랜덤으로 찍힌 거예요. 와우 안 돼. 삼국지 안 돼. 21세기 초인류인간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무장 편집이라고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파라미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생각 있어요. 시공이에요.
아, 김카도님 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뚜엠님 감사합니다. 최고급.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됐어? 뭐 아까 무라딘 한번 해볼게요. 무난하니까. 싸울 준비 됐네. 내 문제 같아. 뭐 자꾸 끊겨, 그지? 크리피 카드 받았는데. 시작돼요. 준비됐길 바라요. 자, 모험을 떠날 준비는 됐어요? 난 날 때부터 준비가 됐었다네.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어요. 5, 4, 3, 2, 1. 자, 1레 퀘스트캐로 가요. 아, 구독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즈비어드 가문을 위하여. 네가 용기사의 힘을 다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 증명해 봐라. 신단을 점령해라.
용기사의 힘을 이어받고 이 비통한 세계를 파괴해라. 내가 제대로 보여주지. 그건 좀 폭력적이었어요. 너에게 영광을 주는 제시 마음껏 누려라. 특성을 선택하세요. 보셋, 항상 치료에 가서 도망내지. 저게 짧아 이거? 너프 됐어요? 특성을 선택하세요. 들도 내가 받은 고통을 느끼리라. 오 좋아. 내가 원래 라임 먹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니까 그죠?
제거했어. 완전히 실패했다. 이게 왜 이렇게 있을까? 빠지는 게 좋겠어. 용기사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게 너일 수 있을까? 누가 추천받아가지고 한 건데? 특성? 어 왜? 야! 안 때리면 어떡해. 내가 용병 먹어. 전멸 쓰면 쓰려고 했지. 난 이 세계를 구하려 할 거야. 불태울 수밖에 없구나. 그거 괜찮지. 엄마도 좀 더 먹고 와라. 런쥬비어드 가문을 아구나 보세요. 그의 힘은 네가 차지할 것이 못됐다. 너무 세다. 그렇죠. 랩 차가 3 정도 나면은 롤로 치면은 코어템 하나 정도 차예요. 원래 소니한테 제가 조 터져야 되는데.
꽂자. 내 남편은 죽었지만 그의 힘은 아직 건재하다. 신단을 점령하고 그 힘을 사용해라. 하고 있다고. 사연 끼는데 감동이 없대. 감동 있거든. 사연 끼는 어떻게 감동이 없어? 그런 게임이 어딨어? 진짜 세다. 거짓말치. 신단을 점령하고 용기사의 힘을 손에 넣어. 전략의 승리군요. 캠프 속도 봐. 근데 아무도 몰라. 이게 빠른 건지. 분위기 좋고. 히오스는 역전이 가능해. 히오스는 역전이 가능해. 그 힘은 더는 너의 것이 아니다. 훌륭하군요. 끝난 거 아니야? 우리 함께 핵을 공격해. 폭풍의 역. 이게 핵도 이제 스킬 써요. 이거 기절도 하고. 이게 히오스다. 재밌는데 왜 사람이 없지? 아니 아르타니스랑 무라딘이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흥미진진한 부분인데. 박재희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삐뚤어졌네? 왜 이게 삐뚤어졌을까? 이상해졌죠, 뭔가. 뭔가 이상해졌어. 삐뚤어졌어. 이렇게 돼야 되나? 아, 이게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호이야님 감사합니다. 왜 삐뚤어졌지? 삐뚤죠. 수평인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카메라가 원래 여기가 중앙이야. 중앙이 돼야 되거든. 여기가 중앙이 돼야 돼. 원래는. 그치? 근데 삐뚤어졌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기울었어. 왜 기울었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럼 억지로 이걸 내가 낮춰서 기울여야 되나?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맞춰? 이렇게 억지로 맞추는 게 맞아? 이것도 뭐가 안 맞아? 안 맞는데? 아니야, 딱 맞는 게 아니야. 봐봐. 봐봐요. 밑에는 수평인데 여기가 안 맞잖아. 위에가. 그죠? 계속 보면 이상하지 않아 지금? 왜 이렇게 예민해가지고. 봐봐. 이상하잖아. 공간이 좀 이상하잖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히오스 대회 10시 했습니다. 되게 이상하네. 아, 뭐 하다 이래. 왜 건드렸지, 이거? 아니, 왜 건드렸냐면, 쭈영이 지금 여기 이거를 놓고 하자고 해가지고, 손님 올 때마다 이거 하고 막 세팅하기 귀찮으니까 여기를 앞에다 놓자고 해서 여기다 놨는데, 모니터가 엄청 머니까 안 보여.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걸 땡겼더니 이게 일그러졌어. 다시 이걸 뺄까? 그러니까 모니터를 가까이 두면서 캠을 가까이 둬야 하잖아. 왜냐면 모니터만 앞으로 하면 이게 모니터가 카메라에 걸리잖아. 그래서 같이 왔더니 기울어졌어. 다시 빼면 무슨 의미야? 이미 이거 다 각도 다 틀어졌는데. 아, 왜 이게 이렇게 됐지?
됐어. 왜 삐뚤지? 왜 삐뚤까? 일단 세팅이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